지금은 네가 많이 컸잖아. 엄만 네가 자전거를 못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. 이 세상 모든 딸들이 아빠한테 자전거를 배우는데 우리 가영이는 그러지도 못하고 다른 애들 아빠랑 놀러도 가는데 우리 가영이는 일하는 엄마 때문에 주말에 겨우 마트나 다니고 엄만 우리 가영이가 너무 불쌍해서 아빠를 꼭 만들어주고 싶었어. 아빠, 응. 이거 여기다 두면 되죠? 그렇지, 어. 기억년 순서대로 다 정리돼 있으니까 타이사에 끼기만 하면 돼. 아저씨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. 너한테 진짜 아빠처럼 칭찬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나도 다치고 그리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. 키도 똑같고 식성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아.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가영이가 아주 작아서 아빠가 아주 커다란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야.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니? 아니요. 그래? 정우. 정우, 저 태권도장 갔어. 저 태권도 갔다 오면 나랑 교대할 건데 아저씨 병원 갈 때 같이 갈까? 아니요. 그래. 그럼 저 정우랑 이따가 같이 저녁 먹을까? 자전거. 자전거 가르쳐 주세요. 엄마 태어나기 전에 다 못 배우겠지만 그래도. 너무 자식, 그 얘기를 왜 지금에서 하는 거야? 네? 아저씨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? 아주 목 빠지는 줄 알았다. 종우야, 지금 나니까 서점 문 닫자. 중요한 일이 생겼어. 자, 닫아, 닫아, 빨리. 멀리 보고 힘 빼고 기차를 멀리 가야 돼. 멀리 그렇지 그렇지. 좋아 팍팍 돌리지 말고 조심 너 안 돼. 멀리 그렇지 그래 그거 이야
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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